안녕하세요, 수영장입니다. 오늘은 슬릭백 언더컷, 그 퓨리라는 영화의 브래드 피트, 데드풀2의 조슈 브롤린, 이 했었던 머리로 굉장히 섹시하고 좀 상남자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머리죠. 예, 그 머리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손질을 해볼 건데, 이제 손질하기에 앞서서, 동양인한테는 사실 모질이 안 맞다고 해요. 너무 굵고 좀 억세고 이래서 좀 얇고 잘 넘어가는 머리들에 어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되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기장도 조금 짧은데 뭐 여튼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보러 가시죠. 일단 준비물, 저처럼 파인애플 컷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포마드가 필요하겠죠. 예, 제가 쓰는 제품은 이제 수성 포마드예요. 예, 포마드에는 유성과 수성이 있는데, 수성 매직, 유성 매직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잘 씻기는 수성 포마드로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쓰는 제품은 프로스펙터스라는 브랜드의 아이언홀의 제품입니다. 예,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향도 굉장히 좋아요. 예, 상남자 냄새, 좀 섹시한 냄새가 나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정력도 좋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구매는 네이버에서 직구로 구매했어요. 한 2만원대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사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영 뛰어가서 리우젤의 화이버 제품 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동일하게 수성 포마드고, 발림성도 괜찮고, 그리고 무광에다가 좀 세정력도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한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제품. 제가 모질이 굵은 편이어서 잘 안 넘어가는데 이 친구가 도와줘요. 예, 리우젤의 그루밍 토닉입니다. 예,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고, 용량이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저는 중간 사이즈로 한 2만 얼마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이 필요하겠죠. 빗은 뭐 손으로만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이제 바버샵에서 쓰는 뭐 아프로 콤보 같은 걸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꼬리빗을 쓰거나 손을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드라이기가 필요합니다. 드라이기 뭐 꿀템은 JMW? 항공모터? 뭐 그게 좋다는데, 굳이 뭐 그것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냥 드라이기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머리까지 감고, 그리고 리우젤 그루밍 토닉을 이용해서 머리를 좀 적신 상태예요. 예, 이거 사용하는 양은 그냥 한 이 뚜껑 정도, 예, 500원 크기 정도로 분사를 하셔서 머리를 싹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 상태에서 드라이기만 해주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위로. 계속 뒤로 그냥 밀면 돼요. 김정은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예, 김정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제품만 발라주면 돼요. 뒤로 다 넘어갔죠. 예, 이게 리우젤 그루밍 토닉을 하면은 조금 더 잘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뭐 빗을 써주셔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뒤로 샥 넘겨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가 짧다 보니까 옆머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진짜 꼴보기 싫은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붙여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포마드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펙터스의 아이언홀의 제품 사용하실 때는 양을 그냥 한 500원 크기? 예, 500원 크기 안 되나? 예, 손가락 한 마디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 이거를 왁스 쓰듯이 이렇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치고 뒤로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주시면 머리가 빡세게 잘 들어가죠. 제가 뭐 스프레이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만 지금 쓴 상태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옆머리 이렇게 눌러주고, 거의 다 됐습니다. 벌써 엄청 쉽죠. 머리를 살짝 털어주는 게 조금 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머리를 좀 만져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슬릭백 언더컷을 그냥 굉장히 쉽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막 브래드 피트가 아니고 김정은이 된 것 같네요. 예, 머리가 쉽지 않네. 구독! 좋아요!